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4일자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방송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잘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저께 지표 발표일인데 상당 폭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오늘 장대 음봉 이후에 지금 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저점 라인이 보면 44.13인데, 이 지금 44.13 라인 근처에서, 지금 지지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3, 4일 동안 큰 하락폭에 이은 반등을 시도했었는데 어저께 상당폭으로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지가 선다해도 상방으로 이렇게 반등을 노리고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또 밑으로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저께 상당폭 빠지고 오늘 계속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좀 많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오늘은 서두르지 않고 제가 좀 많이 지켜보는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일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단기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물론 이렇게 밑꼬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14일 변곡점 도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변곡점에서 밑으로 꽂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느냐? 자, 이렇게 하락했던 기간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17일 하락했죠. 17일. 자, 그럼 여기서 여기도 될수 있고, 여기도 될수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오늘 16일입니다. 오늘 내일 정도에 또 변곡점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날짜 개념도 보시면 우리가 가격 조정, 그다음에 기간 조정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어느 정도 그큰 원리에 의해서 제가 깊이는 알수 없습니다만 균형을 좀 맞추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들도 여러분들 염두에 좀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내일 계속 변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46.57 라인에서 44.38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2포인트 넘게 빠졌죠, 그죠? 2.2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피보나치 조정대도 한번 해보면, 자, 45.24 38이고, 45.48 50% 라인이고, 여기 위에 또618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45달러 인근에서 제가 이렇게 노란 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또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횡보 내지는 변곡점 라인에서 참 거래하기 힘들거든요. 추세 좋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상에 놓여 있는 상황이면 매매하기가 용이한데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는데 안 빠지려고 자꾸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깨져버리면 밑으로 더 깨질 것 같기도 하고. 하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변곡점 구간이 상당히 저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럴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 45달러 정도 오지 않으면 매도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반등해도 다시 대밀리는 경우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하는 개념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캡처해 놓은 거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쇼로, 좀 보고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중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중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네, 한분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한번 매매 지금 완료됐고 좀 기다려야 될것 같으니까 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 채팅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답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한 분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 더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상당히 좁은 폭의 밴드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이평선 밀집되어 있는데 들락날락하다가 밑으로 이제 쏟아지려고 하는데, 밑에 이 지지가 지금 현재는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점 매수보다는 이평선들이 꺾였기 때문에 하락적으로 한번 접근하려고 합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렇게 전일 음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4일 정도 이 45.2 라인을 지지하려는 강한 그 지지가 있었는데, 크게 그냥 힘없이 깨졌거든요. 오늘도 아까 한 7시 좀 넘어서는 도지였는데, 도지는 이렇게 전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일봉상에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음봉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던 것을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은 올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염두에 둬야 되는 거거든요. 어저께 지표 발표가 났는데, 생각보다 재고가 많아가지고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면 하루 만에 그 박살 났던 게 이렇게 막 급반등이 나오겠습니까? 어저께 재고 발표라는 것은, 오일이 지금 가격이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재고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가늠하는 잣대인데, 어저께, 가격이 내려가겠구나라고 세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위에서 오류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이런 부위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딱 바닥 찍고 이렇게 다시 돌려놓으면, 이렇게 반등,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이렇게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추세하고 반대로 콜, 그러니까 매수로 들어가기가 십상인데, 그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있는 상당한 물량에 또 저항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좀 단점이라 할수 있겠죠.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평선, 장기 이평선은 일단 5일 이평선인데 5분봉인데요. 이평선 올라탔기 때문에 위에 장기 이평선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이거 뚫고 올라가 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전제 조건은요, 이 이평선들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추세 전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늦지 않거든요. 빵 뚫고 갈 때, 못 따라잡았으면 눌림목 주거든요. 그때 이평선이 다 돌려놨으면 그때 잡아도 늦지 않다.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는요. 지금은 이렇게 반등 세게 나오다가 힘없이 확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유지가 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줘야 추세 전환에 이제 신호를 나타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평선들이 헤딩하고 다시 꺾여버리지 않습니까? 추세대로. 지금 여기 부위 44.3이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깨져버리면 44달러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부담이 적겠습니까? 추세대로 하는 것이 부담이 적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여기에서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가서 끊어먹고 끊어먹고 다시 반등하면 다시 매도 때리고 지금 계속 매도로 보고 있거든요. 저한테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이평선들이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V자, 아니 급반등이 다 뚫어버리는 그런 반등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한20% 미만이거든요. 대부분 7, 80%는 이렇게 추세에 맞으면, 하락 추세인 이 이평선에 맞으면 튕겨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도 쪽으로 들어가도 여기 가면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한 거거든요. 자,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부위에서 콜로 접근했던 사람이, 매수로 접근했던 사람이 이렇게 밀리는데 여기서 반등 나온다고 다시 사면 이건 물타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추세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도의 그 추세대로 올라올 때 때리고, 다시 올라올 때 때리고, 올라올 때 때리고, 이런 것은 물타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한번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봉인데요. 이렇게 삼각 수렴했지 않습니까?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올라오고. 이것은 이 상단이나 이 하단을 깼을 때는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갔습니다만 고점을 돌파를 쫙 해줘야 되는데 돌파 못하고 밀리고, 다시 올라가도 또 돌파 못하고 밀리고, 이 추세선 딱 끊어놓은 데서 받치잖아요. 저항이거든요. 여기도 지지하려고 했으나 여기서 빡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추세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욕심부리지 않고 이런 데서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지지하려고 밑으로 푹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반등 놓을 수도 있거든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10틱, 20틱이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 한 4계약에서 6계약 정도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4계약이면 10틱이면 40, 한 4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아깝지 않습니까? 적게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끊어가면서. 물량은 될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면서 공격적일 땐 조금 공격적으로 가다가 가능한 한 물량은 자기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물량 정도로 싣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 구독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오늘 아이디도 안 보이고 채팅이 없으니까 제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채팅도 조금 남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독 혹시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좀해 주시고 채널에 보시면 재생 목록에 가시면 주식 기초 강의, 주식생 초보 탈출기,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이것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매매 방송. 뭐 등등등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을 만한 자료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 또 주위에 주식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주식이나 선물이나 다를 건 없거든요. 추세대로 매매하는 그리고 캔들 이평선 거래량에 따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다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주식에 거의 뭐 일봉은 조금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봉이 움직이는 거와 비슷한 정도의 그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기서 트레이닝 좀 하시거나 실제로 하시지 않더라도 감을 익혀 놓으시면 주식할 때는 훨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메이저리거가 마이너리거에 잠깐 내려간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거는 저도 주식 선물 옵션 해외 선물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멘트 많이 하는 이유는요. 한 70만 원 벌었습니다. 제가 욕심 안 부릴 거거든요. 더 이상 제가 그만해도 상관없는 정도의 제가 오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초심을 잃지 말자. 제가 원칙 준수라고 제가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저는 기다립니다.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아까 50라인에서 밀렸거든요. 그죠? 이런 데서 밀렸지 않습니까? 지금 50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밑골이 쫙 땡기고 거래 섰거든요. 그리고 이 거래가 섰다는 건뭘 말하겠습니까? 밑골이 땡긴 건. 이 부위에 지키고 싶은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 깨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봉이 크게 서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좀 없는 게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의 44.50과 아까 여기서 5일선을 두드려 맞는 반등에서나 두드려 맞는 50하고는 느낌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섣불리 들어가면 이제 여기까지 60까지도 갈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평선, 21 이평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 중심선이기 때문에 쉽게 가기는 힘들지 몰라도 이제 좀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하나의 팁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이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매매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데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이게 저항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되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안 났으면 아마 공격적으로 들어갔을 텐데 좀 이따 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더 올라오면 들어갈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개, 만약에 한 계약만 하시는 분이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두 계약 이상 정도 하시는 분인 것 같으면 한 번에 사지 말고 이런 데서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면 이평선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개 더, 두 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한 개 더, 한 개 샀는데 밀리면 추가 매수, 물타기 아니고 불타기죠. 한두 틱 더 주고서라도 불타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뭐 저점 라인까지 가면 청산, 한 개 청산, 밑에 깰 수도 있으니까 반등하면 또 마지막 다 청산. 이런 식으로 진입과 청산할 때 본인이, 저는 기준을 그렇게 세워놔서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 그렇게 따라 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제가 또 따라 하라고 하는 방송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을,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화면만 펴져 있으면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매에 대한 그런 여러가지 좀 말씀 나누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그 지점에 오면 과감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물량에 일부분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황 보고 그래, 반등을 하면 좀 더 지켜봤다가 다음 저항에서, 내지는 다음 저항 근처에서 밀리려는 모습이 보이면 추가 매수. 만약에 샀는데 제대로 맞아서 밀리면 몇 틱 더 주더라도 또 추가 매수.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세게 가면 몇 틱 이렇게 딱 수익 정해놓지 마시고요. 세게 밀고 내려가면 들고 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쫙 밀고 가다가 흔들흔들 하면 일단 한 절반 정도 끊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쫙 밀고 가면 그냥 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반 일단 던집니다. 그리고 저는 한 4계약 정도 하니까 두 개를 던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개 한 개 이렇게 청산을 하는데, 한 개는 좀 더 보다가 밑으로 내려간, 더 이제 자기 방향으로 더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지켜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네 개였는데 두 개 먼저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끊고 하나는 좀 더 지켜보다가 이제 끊어버렸거든요. 그것이 추격을 막아주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세게 가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안 들어간 이유가 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캔들의 컨비네이션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 여기 저항인데 제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쭉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예측한 게 어느 정도 맞은 거죠. 다음 이평선 정도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래꼬리 땡기는데 거래량이 크게 섰고, 그 다음에도 양봉이 크게 서고, 다 잡아먹었잖아요. 여기 2평에 저항 받았는데 쇠게 이렇게 쫙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버티잖아요. 그러면서 이 뚫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다 뚫어낸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매도 포지션 들어갔는데 길게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짧게 짧게 안 하고 조금 스윙의 개념으로 좀 길게 들고 가는데 이렇게 딱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반등이 보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청산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뭐 스캘핑이나 짧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신규 매수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청산하려는 사람들은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사살 눈치 봐가면서 사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던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팍 치고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저도 이제 매도 포지션 한번 잡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자, 4개 중에 3개는 청산했고요. 하나는 트레일링 스탑 걸어 놓겠습니다. 55 찍으면 자동으로 컷되게, 이건 익절이죠. 그렇게 해야 부담없이 들고 갈 수 있거든요. 자, 3개 먹었으니까 1개 그냥 내주겠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5분봉에 보면 이렇게 밀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컨비네이션을 1분봉하고 컨비네이션으로 보면서 하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1분봉의 이평선이 이렇게 60일 이평선인데요. 이평선은 이렇게 색깔 보시면 확인되시고요. 자, 여기서 일단 멈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만 보면 자 밑에 다 뚫혀 있으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목표치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잘난 척 절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매매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여러분도 지켜보고 계시니까 저 사람이 왜 끊었을까 이거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칙을 세워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5분봉 상에서는 뚫고 내려갈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버텼으면 지금 많이 토해냈거든요. 자, 요렇게 2평선, 1분봉의 2평선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좀 맞았죠. 그러나 저는 수익으로 끊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내려가도 그냥 후회 안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다시 이제 얼마나 세게 치고 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올라오면 또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봐야 되겠죠. 아까 요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빵빵 놓으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다음 저항권 44.80 요게가 추세 단기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깨졌잖아요. 요런 것이 추세선에
이평선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여러분들 추세선 꺼놓고 보면 이평선하고 이렇게 딱 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선왜 그리 많이 꺼놓는데? 제가 선을 많이 꺼놨잖아요. 지지와 저항을 다 지금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깨졌을 때 이평선 이렇게 깨졌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 가면 이평선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돌파했는데 여기 가면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추세선을 쫙 꺼놨기 때문에 이 하락 상승 트렌드를 깬이 추세 상단에 오면 저항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요 부위에 보시면 상승하고 조정받았으나 이렇게 자꾸 반등했잖아요. 이게 추세선에 지지를 받아서 여기서도 지지하려다가 확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냉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이 44.68 라인이 상당한 저항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강하게 돌파는 못하고 윗꼬리 달면서 이 위에서 자꾸 받치면 여기서도 이제 좀 매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이평선을 좀 돌릴 거기 때문에 확 빠지지 않으면 세게 매도 쪽으로 보긴 힘들겠죠. 이제 추세 전환을 이제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요렇게 이평선 다 돌리고 안 빠지고 이평선에 자꾸 지지받고 받고 하면 이렇게 턴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30분 봉인데요. 30분 봉은 좀더큰 추세, 60분 봉좀더더큰 추세,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볼수 있는데, 30분 봉의 20일 라인,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게 5분 봉의 120일 라인하고 같거든요. 자, 이거 밑에 있으면 매도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거 길게 보는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큰 손들. 빨리빨리 빨리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큰 몇천억, 몇조 움직인 사람들이 이 5분 봉 보고 한다기보다는 30분 봉의 큰 흐름, 이런 걸 보고 아무래도 매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 적어도 30분 봉의 21선 돌파하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면 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45달러 선까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밑에 있을 때, 자, 30분 봉에 21선 밑에 있을 때는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다. 자,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반등을 논할 때는 이 위에서 놀 때, 아, 이제 반등 좀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여 위에, 21선 위에 올라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5분 봉에서는, 자, 이 위에 올라탔다는 거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이렇게 턴합니다. 턴. 그럼 여기 위에서 올라갔다가 눌리고 밀리지 않고 다시 반등해버리면 이제 턴딱 하면서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또 염두에 두시면 훨씬 매매하시는데 좀더 세밀하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분 봉상에 볼린저 밴드 하단이 밑에 딱 받치고 있고, 60일선이 받치고 있잖아요. 잘안 빠지잖아요. 그죠? 물론, 이 지지와 저항은 깨질 수도 있고, 이탈할 수도 있고, 돌파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그거는 예단하기보다는, 자, 이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깨진 거 확인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잘못하면 추격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하단이 딱 기다리고 있고, 확장했지 않습니까? 확장.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볼린저 밴드는 확장하고 나면 수축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2평 깨도, 밑으로 깨도 저는 별로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반등 놓을 때 너무 세게 놓으면 안 되겠고, 반등 나왔는데 다시 대밀린다. 여기서 60일 이평선과 이 볼린저 밴드인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저항받는다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의 조짐이 보이면 또 진입하는 겁니다. 매도로. 언제까지? 적어도 이 라인 올라타기 전까지는, 이 라인 이렇게 저항받다가 올라타기 전까지는 매도로 계속 볼 겁니다. 스캘핑이나 단타 하시더라도 추세대로 하는 게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자, 스캘핑 하시는 분들, 짧게 짧게 들어가시는 분들, 이거 저점 한번 확인했고, 여기 저점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으면 콜로, 매수로 들어갔으면 먹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가는 척 하다가 확 밀릴 때 손절 제대로 안 하면 크게 당하는 거거든요.
자, 먹을 때는 찔끔찔끔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하락폭이 컸고, 워낙 하락폭이 컸고, 이 여기서 반등, 이 하락했던 이 라인, 하락 추세에서 급반등한 이 라인이 44.13 라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공격적으로 하기도 못한 게 그런 이유거든요. 빠지는 척 하다가 계속 자꾸 이렇게 지지받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날짜상으로도 보시면 자 여기서 반등할 때 14일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날짜 계산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고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날짜 계산을 해버리면 자 14일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변곡점 구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주식이라는 것도 뭐 우주 만물의 원리에 하나의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이루면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고 제가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4일간의 이 동기간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요. 이제 이 하락 여기 부위를 깼기 때문에 여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할 때 시간을 한번 날짜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17일이죠. 그러면 아까 이게 며칠인가 하면요. 16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또 변곡 구간인 겁니다. 자, 오늘 내일까지 정도의 반등 나올지 아니면 확 밑으로 더 깨서 새롭게 연장되어 가는 하락 추세로 갈지 애매한 구간인 거죠. 변곡 구간인 게, 그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변곡 구간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도 하나의 팁이니까 기간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네.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을 때는 하락 추세 유지할 가능성 높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매치가 탁탁 되고 있고 하면 그 부위에서는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매도 포인트 한번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설명을 했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재밌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부위에서도 아까 제 예측이 틀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등 줘봤자 위에 60일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거래가 나오면서 뻥 뚫어야 뚫는 건데 이 뚫는 거 쉽지 않거든요. 거래량이 실리고 장대 양봉이 실리면서 팍 치고 가지 않으면 이평선 3개 모인 거 이거 뚫기 힘든 거거든요. 만약에 뚫었다. 잽싸게 손절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추세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 마인드 컨트롤 아침이 아니라 그장 시작해 놓고도 제가 좀 일찍 열었기 때문에 7시 반에 오늘 방송 열었기 때문에 움직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해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추세에 대한 걸 제가 한번 열어놓고 제가 한번 돌려봤거든요. 제 마인드 컨트롤을 좀더 제가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건가 하면요.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캡처해서 막 적었기 때문에 글자는 이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좀 봤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저도 마인드 컨트롤 좀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평선에 오류인 거거든요. 오류라기보다 이렇게 이평선 깨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을 이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자, 이렇게 가는 척 해도 이 5분봉으로 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까 30분봉이나 일봉상에 운봉상이고 이러면 이게 가는 것 같아도 밑으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깨질 때 손절 안 하면 작살나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돌려내고 이렇게 빵 가주고 이평선 돌려내야 추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자, 요런 데서 안 밀리고 가줘야 이제 추세 전환을 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평선 이렇게 다 돌려내고 정배열로 이제 돌려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어느 정도 돌려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다가 빠졌습니다. 급반등하고 안 밀리고 자꾸 이렇게 이평선 다 깔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락 전환되고 나면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이게 훨씬 수익이 잘 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반등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 이게 어저께 상황이거든요. 한 번에 그냥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아, 어저께가 아니군요. 예, 죄송합니다. 어저께 것도 제가 캡처를 해놔서. 자, 이평선 이렇게 모이고 나면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빠지면 모였다가 하락으로 틀기 시작하면 무서운 겁니다. 이건 이평선 매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는 건데, 일봉이 이제 60일선에 지지받으니까 단기 20일선까지 반등을 노려보고 이제 따라가는 거고요. 자, 손절 안 걸면 200틱 그냥 넣거든요. 30분봉이니까 1시간 안에 그냥 200틱 넣는 겁니다. 물량 많이 실으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급상승, 급하락. 그거는 상승 추세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급상승하고 급하락하면 여기서 자칫 잘못 매수 들어가면 박살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꼭갈 것처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여기서 바로 그냥 깨버립니다. 200틱 깨버리는 거거든요. 추세 다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간다이 해놓고 밑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휩쓰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5분봉상에서 이렇게 추세 훼손되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이게 다 밑으로 안 이렇게 깨고 내려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다시 반등 나오면 다시 재상승한다. 이런 부분 있죠. 이평선이 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추격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30분봉이 20일선 중심 위에 있을 때는 계속 매수 마인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60 돌파하고 있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밑으로 잘안 밀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까딱 잘못하다가는 급반등 나오거든요. 잠시 좀 수도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중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두분 계속 좀 지켜봐 주고 계신데, 혹시 구독, 닥터K TV 구독은 하고 계신가요? 채팅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 5분 봉상에서 이렇게 추세선 꺼놓고 이렇게 반등해도 여기 가면 지지선이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정반다 그랬죠. 이게 1봉에서 보시면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쭉 꺼놨거든요. 자, 이렇게 깨고 나니까, 지지하던 것이 깨고 나니까 급반등 나와도 다시 밀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추세선 이렇게 꺼놓고 이렇게 매매 대응하는 거 상당히 유용하니까 팁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 주고 계신데요. 오늘 매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짐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런 하단을 깨고 나면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잽싸게 들어올리고 밑으로 오면 잽싸게 들어올리고 하방이 지금 지키려는 세력도 상당히 강하고 또 올라가면 때리고 이 안에서 지금 좁은 구간 안에서 자꾸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대도 상당히 큰 폭으로 추세 전환이 나오고 밑으로 뚫고 내려가도 상당히 또큰 폭으로 다시 추세대를 이렇게 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렇게 하고들 계시겠지만 이렇게 저점이 보이는 이런 구간들에 미리 대놓는 게 좋거든요. 오늘은 평소하고 제가 좀 다르게 짧게 짧게 끊어 가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갔다가 밀리고 갔다가 밀리고 하면서 짧게 짧게 순식간에 다섯 틱막 이렇게 팍팍팍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한 다섯 틱 정도로 제가 걸어놓고 청산 청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초단타에 가까운 그런 매매만 지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도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들어올리고 올라가면 두드려 맞고 방향을 예측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 그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19만 천원 오늘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후 8시부터 방송 제가 시작하니까요.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혹시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또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